이분이 막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겠는데 생선은 어떻습니까? 오늘 횟집 차가 왔다 가더라고. 응? 누가 생선회 배달시켰어요? 응? 자, 생선은 뭐 사실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이런 그런 고기보다 생선이 뭐좀 훨씬 덜 해로운 건 사실이죠. 첫째, 기름기도 적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적고, 그런 면에서는 덜 해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고기가 막 땡긴다. 그러면은 생선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루마니아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데 참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그게 뭐 산업도 별로 없고 국민들이 주로 이제 축산 농사 뭐 이래 가지고 사는데 축산 해 가지고 그 독재자 차우체스큐가 유럽의 그 부자 나라들한테 다 팔고 국민들은 고기 못 먹겠대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니까 뚱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다 날씬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나라 가니까 워낙 가난해 가지고 제가 열흘 동안 몇 도시를 댕기면서 그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이제 그 건강 교육, 뉴스타트 교육을 시키려고 댕겼는데 다참 먹는 게 너무너무 빈약해요. 네. 먹을 게 없어. 바나나 하나도 얻어먹기 힘들어요. 거기서는 뭐 바나나 얼마나 쌉니까? 여기는 그렇죠. 근데 뭐 거기는 바나나도 비싸. 그래서 어느 날그 어떤 의사가 저녁 초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와, 그러니까 돈좀 버는 의사 집에 가니까 바나나가 나오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그 루마니아에서 열흘 동안 정말 뭐 먹은 게뭐빵 쪼가리 좀 먹고 뭐 도마도 잘라서 먹고 맨날 그거예요. 맨날 빵에다가 토마토, 오이. 그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멀건 뭐, 차라고 한잔 주고, 와, 정말, 참, 빈약하게 먹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막 뭐든지 먹고 싶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제가 조기구이. 한국 조기는 작아요. 그런데 미국 조기는 미국에서는 그걸 코비나라고 부르는데 이 한국 조기의 한세 배, 네 배가 돼요. 한 마리가 커요. 그래서 한 마리 정도만 되면 시커 먹는데, 와,
그날은 두 마리를 시켜가지고, 그 식당에서는 못 먹고, 룸서비스로 시켜가지고, 왜? 식당에서 먹으면 또 사람들이 이상한 박사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그렇게 먹고 나니까 좀, 그 막 너무너무 땡겨. 이제 그를 땡길 때는 그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땡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못 먹어서 땡긴 거는 그거는 먹어줘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땡기게 해서, 이제 생선은, 어떤 생선이 좋을까? 근데 이제 그,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생선은, 깨끗하고, 어떤 생선은, 더럽다. 라는 그런 생선을 쫙 구분해 놓은 게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 어떤 생선은 너희가 먹어도 좋은데, 어떤 생선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선인데, 그게 뭐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너희에게 정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다면, 그거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과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 아, 그거 뭐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뭐, 우린 뭐 안 지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없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발암 물질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발암 물질이라는 그런 물질의 종류가 정말 많죠.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발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 정말 암을 잘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있는데, 그 발암 물질, 제일 강력한 발암 물질 중에 하나가,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이란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질인가를 연구를 해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해서, 이 아민이라는 물질의 출처는 해물이야. 해물. 해물. 그리고 아질산은 이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요. 그런데 질산염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다 채소에 있는 거야.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그런데 이것을 절이면, 그러니까 김치도 절인 채소니까 아질산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이면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질산염 혼자서는 전혀 암하고 상관이 없어요. 발암 물질이 아니야.
그리고 아민도 아민 혼자서는 암하고 아무 상관없어. 바람묵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합하면 그 채소 속에 있는 절인 채소 속에 있는 아질산염과 이 해물 속에 있는 아민이 합하면 이게 아질산아민이 되는 거야. 이 아질산아민이 되면 이게 아주 강력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채소 속에 질산염이 많고 절이면 아질산염이 되고 막 그거는 뭐 다 이제 같을 거고 이 아민이 어떤 해물에 아민 함량이 더 많은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많이 먹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민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장 안에서 채소의 아질산염과 그다음에 이 생선에서 온 아민이 합하면 이거는 아주 고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민 함량이 제일 이 해물마다 다 함량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래서 가만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도 있는 거 그런 생선에는 아민 함량이 제일 적어요. 그시안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게 어떤 생선이요? 안 먹어봤어요? 예? 네? 그렇죠. 뭐 돔, 우럭, 조기, 뭐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생선들이 그런 생선들의 특징은 깨끗한 물에 살아요. 좀 깊은 바다에 살아. 아시겠죠? 그런데 아민 함량이 제일 많은 것은 오징어, 게, 뭐 이런 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냄새가 꼬리꼬 꼬리꼬리에 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뱀장어 이런 거 뱀장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갈치 뭐 멸치 이 치자 돌림들이 별로 안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하 이 성경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역시 과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기는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생선 고기가 땡겨서 생선을 잡수시려면 그런 조기나 돔이나 뭐 이런 비늘도 있고 생선도 아니 지느러미도 있는 것들을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는 잡시지 마시고, 예,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너무 왕창 잡시지 마시고 적당히 조금 그렇게 잡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선 문제는 그렇고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기린이 이 뼈를 먹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아주 특집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그 아프리카 그 해역에 있는 그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원숭이 얘기예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주로 과일 따먹고 뭐 나무 잎사귀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 잎사귀, 이 잔지바르의 이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뭐 먹어봐야 두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고 말지 이걸 그렇게 자주 안 먹는데요.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왠지 막 두 달에 한 번 이런 잎사귀가 많은 곳에 내려와서 이거를 먹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 잎사귀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먹고 나면 전혀 안 하던 짓을 한대요. 동네,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이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 숯을 찾으러 온대. 그래서 숯을 찾으면 이 숯 쪼가리를 들고 초콜릿 먹듯이 맛있게 먹어. 아시겠죠? 그 참 이상하잖아요. 안 먹던 숯을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왜 저것들이, 저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를 먹한바라 그래, 먹한바. 먹한바 잎사귀. 보면, 예, 먹한바. 알겠죠? 그래서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렇게 숯을 찾으러 가서 숯을 먹어. 숯은 여러분 해독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장 만든다고 매주 띄울 때도 그 곰팽이 그렇죠? 그 매주에 곰팽이가 펴가지고 그 곰팽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뭐예요? 그 숯을 넣었어요. 그 간장 독에다가. 여러분 봤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숯은 독소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기 때문에 저 먹한바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있을 거다고 생각해서 그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 독소가 있어요. 그 참. 그런데 원숭이들한테 왜 먹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뻔하죠 뭐. 먹한바 잎사귀만 먹으면 자꾸 숯이 땡겨. 왜 먹는지 모르죠. 그 먹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숭이의 지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독이 있는 잎사귀를 원숭이가 먹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원숭이로 하여금 그 독을 흡착해서 제거해 주는 그런 수치 땡기도록 해 주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그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어떤 곳에 가면 뭐 디톡스를 해라
몸에서 독소를 빼라. 독소를 빼려면 뭐를 먹어? 독소를 빼야 뭐 면역력이 좋아진다. 계산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해서 면역력이 좋아져? 생명하고 기본 여건만 갖춰지면 생명이 들어와서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야 면역력이 좋아지지. 자꾸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냥 또 나가시기만 하면 또 뭐, 이거 먹으면 뭐 면역력. 그러면 회가닥 속아버려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를 더 이상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을 기억을 안 해요. 생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이거 좋다 그러면 일로 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로 가고 휘까닥 휘까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녹즙을 마시면 뭐 디톡스가 된다. 디톡스란 말은 독소 제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독소를 제거하면 암이 낫는다. 뭐 이런 희한한 학설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그 녹즙기를 자꾸 팔아서 뭐 이렇게 좀 수입을 올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 얘기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하지. 여러분이 생명을 잊어버리면 또 뭐든지 그럴듯하게 들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항산화제 얘기를 했습니다. 항산화제,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비타민 C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타민 E입니다. E. 예. 비타민 C야 뭐 어떤 식물성 식물이면 다 그게 비타민 C가 있고, 근데 비타민 E는 씨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살, 쌀씨눈.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백미를 먹는다는 게 참 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타민 E가 아주 비타민 C 다음가는 이렇게 중요한 항산화제인데 그거 많이 섭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현미, 콩, 뭐 옥수수의 씨눈, 모든 것에 씨눈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 씨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아주 풍부하게 섭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제거해버리고 하얗게 만들어서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정말 넌센스죠. 자, 이제 그래서 비타민 E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베타 카로테인. 이게 3대 항산화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백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식물에서 색깔을 내어주는 색소가 항산화제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3대 항산화제를 들어라. 그러면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 베타카로테인에 대한, 이 베타카로테인은 주황색 물질을 내는, 주황색 색깔을 띈, 여러 식물성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당근에 많아요, 당근. 그래서 당근이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입니다.
당근. 그래서 뭐 여러분 저녁 식사 때 감 잡셨어요. 거기 뭐 베타카로텐 꽉 찼죠 뭐. 그리고 이 뭐 주황색 색깔 나는 식물이 뭐 고구마 뭐 베타카로텐 듬뿍 들었죠. 호박 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은 아주 흔해 빠진 거예요.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구하기 힘든 게 아니고 어디에나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건강식 채식만 하면 전혀 뭐 일부러 신경 써가면서 먹을 필요도 없이 자연히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당 한 20년 전에는 한국에 폐암이 거의 없었어요. 그 폐암이 미국 사람들에겐 미국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암이고 사람들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었어요. 이 폐암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폐암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아주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하여 폐암이 어떻게 됐길래 폐암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그 과학자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내보다가 그러니까 폐암 환자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가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뭘 발견했냐면 베타카로테인의 그 양이 폐암 환자들에서는 낮아.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베타카로테인이 피 속에 충분히 있어.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한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막 너무 결론을 후닥닥 쉽게 내려버렸어.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약회사마다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많이 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각 제약회사마다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막 생산해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베타카로테인들이 막 팔리기 시작하고 했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한 25년 전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당근즙이 막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비싼 녹즙기가 막 팔려 나갔잖아요. 그러면 당근을 막 가마니로 사가지고 가서 온 집안 식구가 당근즙 갈아 먹고 얼굴이 노래지고 손바닥이 노래지고 예.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녹즙기 회사들 막 돈 되게 벌었죠. 예. 그래가 또 녹즙기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녹즙기 둘이서 이제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어느 녹즙기에서 쇳가루가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 신문에 대서 특필하고 참 대한민국 그러면서 참 재밌는 나라예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근즙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냐 하면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제약회사에서 그 만들어서 파는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너무 그냥 불티나게 팔리니까 제약회사에서 약간 억울했어요. 왜?
뭐 불티나게 잘 팔려서 돈을 수입이 많아지는 건 그건 좋은데 요거를 지금 미국 식약청에서는 이거를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약품으로 인정해주진 않았다고요. 뭐로 인정했냐면 식품 보조제다 해가지고 그냥 건강 식품 식품 보조제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값이 너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식약청에서 폐암 예방 약으로 이제 승격을 시켜주면 이거는 식품 보조제로 팔던 값보다 한 10배는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식약청에다가 이제 그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폐암이 예방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폐암 예방제로 분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식약청에서는 뭐라 그러냐. 미국 식약청이 아주 까다로워요. 뭐라 그러냐면 베타카로틴 우리도 베타카로틴이 충분히 피 속에 있는 사람이 폐암 환자가 될 확률이 적다는 건 우리는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만드는 알약을 먹고 폐암이 진짜로 예방되었다라는 증거는 아직도 뭐예요? 없다는 거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였더니 실제로 폐암 걸리는 확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오면 우리가 물론 그 식품 보조제가 아니라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식약청에서 무슨 제안을 했냐고 하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을 만 명을 모아라. 만 명. 그래서 5천 명씩 이렇게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5천 명한테는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공급해라. 그리고 이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밀가루 알약을 공급해라. 그래가지고 10년을 해라, 10년. 그 10년 후에 뚜껑 열어보자. 과연 이쪽에서 진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이 꼴초들이 폐암 발생률이 이쪽 밀가루 먹은 사람들보다 뭐예요? 진짜로 더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이 그야말로 폐암 발생을 담배를 피워도 폐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우리가 간주하고 폐암 예방 약으로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승격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가 이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 6년 하다가 끝났습니다. 6년 하다가. 왜 끝난 줄 아세요? 제약회사가 그, 이제, 그걸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만 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 명을, 꼴초들 만 명을.
그래가지고 다 우편으로 베타카로틴 알약 보내주고 이쪽에는 뭐요 가짜 베타카로틴 보내주고 그래가 뭐 어디 언제 모여가지고 엑스레이 또 정기적으로 찍고 피검사 정기적으로 하고 하려니까 막 간호사 의사 뭐 인건비 막 이런 게 막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많은 인건비를 대고 막 그 막 이런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게 10년 했다가 성격이 돼도 본전밖에 안 되겠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니까 비용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6년짜가 되니까 아 이거 더 이상 했다가는 연구 개발비가 너무 나가서 이거 뭐 별로 이득도 없겠다. 여기서 6년까지 한 결과를 보고 결정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식약청에다가 이제 요청했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까지 결과를 보자. 보자. 그래서 현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 뭐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6년 연구한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의사신문에 난 대서 특필된 기사입니다. 자, 이 베타카로틴 그 알약에 대한 실험. 이게 이제 보세요. 대서 특필됐죠? Avoid. Avoid가 뭐예요? 하지 마라. 피하라. Avoid. 뭐를 피하라? Adding. Adding은 첨가하는 거예요. 뭐를 첨가하는 거? 네, 베타카로테인을 식단에 다이어트 식단에 첨가하는 것을 금하라. 오? 왜? 누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NCI Studies Advice 그래서. NCI라는 말은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 암 연구소라는 데가 NCI. NCI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베타카로틴 알약을 그냥 음식 그 식단에다가 첨가해서 먹는다는 게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폐암 발생률을 뭐예요? 올린다는 희한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참 놀랍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에요. 여기는 total mortality. 폐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의 사망률입니다. 5%, 10%, 15%. 그래가지고, 이제, 요, 보라색 점점점은 placebo. 이거는 밀가루 알약을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 요거는 초록색 줄은 베타카로테인을 알약을 먹는 사람들의 사망. 자, 처음에는 사망률이 같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누구 사망률이 더 높아요? 초록색 베타카로테인 먹는 사람들. 그래? 그래서 해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예,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베타카로테인 알약 먹는 사람들이 밀가루 알약 먹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놀라우네요. 그래가지고, 실험 끝! 중단! 해가지고, 그래서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
예방제로서 성격을 거부당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뭐가 뭐에 좋더라 이런 거 참 좋지 않아요. 그거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귤, 오렌지, 베타카로틴 풍부히 들어있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베타카로틴이 뭐 암을 예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질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뉴스타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어저께 어느 분이 귤을 사줬대요. 그래서 귤을 그 귤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 귤을 먹으면서 베타카로틴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사준 사람의 마음 사랑도 생각하면서 아 그분이 귤을 사줬어 아 참 고맙네 벌써 먹기 전부터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까먹어 보니까 전 귤을 참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귤을 좋아해 그래서 착 까먹어 보니까 베타카로틴 알약은 아무 맛도 없어요. 베타카로틴 알약은 어떻게 먹으면 돼? 예? 이러면 끝이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귤을 귤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양 비효율적이야. 아니 나무에다가 베타카로틴 알약이 줄줄 달리게 하지. 뭐를 이거를 귤 모양 그러니까 이 포장하기도 힘들고 알약하면 병에 넣어서 착해서 착 보내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유전자를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진선미가 더 진선미 속에 있는 그 기, 그 힘, 그렇죠? 그 에너지,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게 유전자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귤도 참 맛있는 것만 골랐네. 귤 맛대가리 없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받아먹어서, 진짜 맛있네. 맛있지? 이러면 유전자가 더 켜져. 베타카로틴 알약 먹었다고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쁘게 향기롭게 예, 먹음직하게 그렇게 탁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그저 작은 일부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맛있다고 그래도 이거 맛있네. 이게 진짜 맛있네. 그럼 나도 한 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럼 23일 또 귤집에서 또 가서 하나 입에 넣었대. 여보, 이게 당신 금방 준 것보다 더 맛있어. 그래서, 줘봐. 그럼 이제 입에 넣어주면, 이게 더 맛있네. 이런 게 있어야 건강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약만. 이래보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지. 인생은,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뭐예요?
아름답고 그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인생이 인생답지. 그냥 좋은 거, 이거 알냐, 좋은 거야. 이거 한 알에 얼만데, 이래서 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뭐 시장에 갔다가 꽃을 사와가지고, 응?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 옛날에 말인데, 옛날에 제가 하나님 모를 때, 그 뭘 꽃을 사서 그 뭐 다 꽂아? 그거 뭐, 내일 모레면 시들어 버릴 텐데, 이랬어.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더만. 예. 예. 그게 이게 뭐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바보야. 뭐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뭐 미국 의사가 되어 똑똑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이 아름답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야. 뭘 화장을 해 이래 쌓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우리 유전자가 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타카로틴 알약에 귤향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이거는 맛, 향, 그 색깔, 그 씹는 뭐요? 감촉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고려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래서 행복할수록 유전자가 잘 켜지고 우리 건강이 더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 참 이런 면으로 건강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예를 들어서 새를 본다든가 다람쥐를 본다든가 이러면 그것들이 그렇게 이쁘고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까 그랬잖아요. 간증할 때 아 하나님을 다 마음속에 깨닫고 그날부터 하늘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늘이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이렇게 파란색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때부터 꽃을 보니까 뭐예요? 이게 눈에 뭐가 가려웠던 게 뭐예요? 싹 벗겨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렇습니다, 요새. 네, 네. 까칠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마누라 고생 많으니까,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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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젊은 친구, 에? 아 서울 갔다 온다고. 이 친구도 확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맨날 신경질 내고. 그랬다가 요즘 이제 전화할 때마다 아주 부드럽게 하니까 마누라가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착한 척 안 해도 돼? 착한 척 안 해도 된다 그래. 왜 그래 당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남편이 천국 가보려고 아주 애를 써서 그렇게 착한 척 변한 척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은. 그런데 남편은 진심으로.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참 그 여러분 아까 그 우리 금숙 씨, 김금숙 씨, 예? 예. 그 뭐를 무슨 강의를 듣고 그렇게 느꼈다고 그랬죠? 나비가, 그렇죠? 이 번데기 속에 있던 애벌레가 이제 그 고치 속에 있던 그래서 드디어 그걸 뚫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뚫고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나비인 줄 몰라. 근데요, 이걸 그 나비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참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 뭔가를 우리가 다 깨닫게 하시려고 했구나. 근데 이제 그 이 깜깜한 고치 속에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비는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그 날개 만드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날개도 만들어 놓고 다 했어. 왜? 이 나비는 그 고치 속에서 깜깜한 데서만 살게 돼 있지를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나비가 푸른 천공에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고 이렇게 살도록 해놨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비가 알아 몰라? 몰라?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여러분도 이 지구라는 고치 안에서만 살다가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러한 그 깜깜하고 이 악한 세상을 벗어나서 정말 이런 진선미로 가득한 이 죄악이 없는 그런 새로운 소위 그런 나라를 이제 천국이라 그런 거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획이 여기 다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날개가 있는 모양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때가 되면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 나비 번데기는 그 고치 안에만 세상인 줄 안다고.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안다고. 바깥 세상에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이제 나갈 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때죠. 나비는 그 때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나갈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되면 꽃이 입가에서 끈적끈적한 물질을 생산해. 그게 이제 유전자 켜지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그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뭐 하느냐면 그 딱딱한 그 고치를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끈적끈적하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나비 번데기가 자꾸 이렇게 닦아. 그 고치 벽에다가. 그러면 그 닦인 부분이 뭐예요? 녹아. 녹아서 점점 얇아지니까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 빛이 들어와. 자기는 깜깜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그만 창문이 열리는 듯 하면서 바깥에서 빛이 뜨. 여기만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하는 게, 바깥,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서 들어오는 진리의 빛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일이 바로 이 뉴스타트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묻히니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뭐요? 빵꾸가 뿅 하고 났어. 아시겠죠? 와, 바깥에 보니까 막 굉장해. 상상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아, 빠져나가는데 힘듭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빠져나가게 힘들게 해놨을까? 수가 안 나오고 막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그냥 탁 빠져나와가지고 이래 보고 싶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와 내가 이런 존재였네. 이래 보니까 뭐예요? 휙 공중은 날라. 우와 이거부터 꽃이란 게 이게 뭐야? 우와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 하니까 막 달콤한 게. 여러분 그런 새로운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유. 이거를 모르고 그 캄캄한 단자 여기가 모든 다인 줄을 알고 그 아웅다웅하고 왜 그랬던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너무 그 얘들이 그 구멍을 힘들게 빠져나오는 게 너무 애처로워 보여가지고 가위를 어떻게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쑥 빠져나오게 만들었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얘들이 날개를 펴긴 펴는데 날지를 못해요. 왜 못하게? 이가 빠져나오고 막 이럴 때 근육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트레칭을 시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근육 발달하고 그 모세혈관 발달 그래서 근육의 힘이 가야 날도록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암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 암을 만든 이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 뉴스타트라는 구멍을 통해서 좀 힘들지만은 그 힘든 과정이 있어야만 탁 빠져나갔을 때 훨훨 날아간다 이거죠. 그래 보면 이 자연계를 하나님을 알고 이 자연계를 보면 다 그 어떤 심오한 그 인생의 진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팍팍팍팍 켜지고 그래서. 그래서 음식 뭐 그러니까 음식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생쌀을 씹고 댕긴다든가 뭐 생식한다고 뭐 그냥 맛없는 거 뭐 그런 뭐 영양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모든 그 물질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면 그것을 다 아우르 가지고 생활 먹는 생활이 건강한 뉴스타트적인 진선미가 아우르진 그런 건강한 식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지. 아, 여기에는 무슨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비타민 B17인데. 뭐, 그래요. 비싸냐? 되게 비싸?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여러분, 베타카로틴 먹으면 좋다고, 그거 알약을 구태어 먹으니까, 이게 필요도 없는데도 알약을 매일 먹어야 되니까, 뭐예요? 이게 과량 섭취가 되는 거야. 과량 섭취가 되면, 이게 과식이 되는 거예요. 부분 과식. 과식이 되면 절제 원칙이 깨지니까 생명이 충분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괜히 돈만 쓰고 무슨, 그런 보조식품, 이런 비싼 거. 그런 거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다 상술, 이 건강 상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좋으면, 저도 저쪽 그 구석에, 강당 저 구석에, 가게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정가가 뭐 얼만데, 특히 235기 여러분들께는 뭐 40% 뭐 할인해주, 디셋, 이래서 하면.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하면 여러분 수입이 짭짤합니다. 아시겠죠? 마진이 굉장히 커요. 수입이 짭짤해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그런 거 하면 결국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뭐를 잘 잊어버리겠어요? 생명. 그래서 그 보조식품제 그런 건강식품들은 다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건강 우상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직접적으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공부해서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그걸 배워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 받는 동안에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생명이 되는구나 나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